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심영섭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이후 일본의 새로운 거장을 예감하게 하는 감독이죠.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2021년도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일단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1978년 가나가와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무원인 아버지 때문에 이사를 자주 가며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치바현에 정착해서 도쿄대학에서 미학을 전공했는데요. 영화사에서 일하다가 도쿄대학원 과정에 입학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 밑에서 영화를 배웠고요. 졸업작품을 데뷔작인 열정을 만듭니다. 친한파 감독이기도 해서 한국 영화 아카데미의 도움을 받아 심도라는 두 번째 영화를 만들었으나 큰 반응은 없었죠. 2012년 4시간짜리 연극 리허설을 소재로 한 친밀함부터 도쿄 대지진을 다큐멘터리화한 파도의 소리 연작, 2015년 고베 시민들을 캐스팅해 만든 자그만치 5시간짜리 영화 해피 아워가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며 그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라타 에리카와 히가시데 마사히로가 주연한 영화 아사코가 칸 영화제에 초청되고 각본을 맡았던 스파이 아내가 2020년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갔죠. 드라이브 마이카는 2021년 칸 영화제 시나리오상과 제94회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여 명실상부한 차세대 일본 감독으로 전 세계에 하마구치 류스케의 이름을 새겨놓았는데요. 연기 지도가 즉흥적이고 대본을 50번 정도 연습한 후 촬영을 시작해서요. 일본에서는 이런 연기 지도 방식을 하마구치 메소드라고도 한답니다. 관객으로 하여금 5시간, 3시간, 긴 시간 동안 캐릭터에 천천히 스며들게 하고 차에서 대화 장면이 많은 것도 그의 영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유달리 체홉의 연극을 사랑하고요. 대사 분량이 많으면서 이 일상의 자질구레한 것들을 잡아내는 시선은 에릭 로메르 감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긴 러닝 타임, 즉흥 연기, 연극적인 무대를 영화 속에 담는 방법은 프랑스 감독 자크리 베토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본인은 장 르누아르, 존 카사베티즈 감독을 좋아하고요. 한국 감독으로는 홍상수 감독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홍상수 감독 또 에릭 로메르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2022년에는 우연과 상상을 개봉했습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알수 없는 여인의 나신이 부스스 일어나는 어떤 부부가 정사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시작하죠. 여인은 17살의 첫사랑인 야마가라는 남자방에 들어가는 그리고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여고생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만든 오토는 방송국에서 일하며 일견 남편 가후쿠와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이 영화는 이렇게 캐릭터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서사도 모호하고 단편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일까요? 드라이브 마이 카는 시작부터 이 영화가 스토리에 대한 영화임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내고 또 거짓말을 믿으려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오토는 섹스를 하며 이야기를 만드는 여자인데요. 원작에 따르면 그 원형은 바로 천일 야화의 세헤라자데를 모티브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토란 이름이 음성이란 뜻이고요. 일본어로는요. 전생에 이렇게 돌에 흡착한 칠성상어였다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자신의 욕망에 되게 주체적이고요. 수수께끼가 없고요. 다른 물고기들을 착취하는 대신 돌에 흡착해서 외롭고 고독하게 또 생을 보내는 유령 같은 여인이라고 할수 있죠. 사실 오토가 섹스를 하면서 이야기를 만드는 까닭은 그녀가 하나뿐이 없는 딸이 죽자 아마도 엄청난 상실감을 극복하려고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그녀는 여러 남자들과 외도를 하는 중이기도 하죠.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오토는 결코 반듯한 여인은 아닙니다. 그 남편이 연출하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상영장에요. 이게 아주 태양이 현재 애인인 다카츠키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거짓말로 남편을 속인 후 대낮에 집에서 다카츠키와 정사를 벌이다 남편이 가오쿠가 이 광경을 목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오쿠는 이러한 오토를 나무라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토가
섹스를 벌이는 장면을 보고도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버리죠. 오토의 아픔도 이해하고 오토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현실의 아내와 대화하기보다는요, 목소리로 남은 아내, 바니 아저씨의 대사를 읊는 오토의 목소리를 차 안에서 듣고 답하다가 차 사고를 내죠. 아마 뭔가 이차 사고라는 게 내면의 상흔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그가 아내에게 참을 수 없는 한 가지 방식이 운전하는 것인데요. 이는 영화의 제목이 드라이브 마이 카 아닙니까? 그래서 차와 운전이 갖는 상징성을 이해한다면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내의 그 운전 방식이 참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행복한 가정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가후쿠는 역설적으로 진짜 행복하지도 않고 아내의 운전 스타일, 즉 삶의 방식도 속으론 좋아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둘은 말끝마다 사랑한다, 고맙다, 잘 가라 라는 다정한 인사를 나누지만요. 막상 집에 와서 섹스를 하는 오토와 가후쿠, 두 사람의 얼굴은 공허하고 무표정해 보이죠. 결국 오토가 가후쿠에게 오늘 돌아오면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만 뇌출혈로 죽고 맙니다. 그렇게 오토는 정말 음성만 남은 유령이 되고 말지요. 영화 드라이브 마이카는 영화가 시작한 지 40분 만에 이렇게 타이틀롤이 올라갑니다. 주인공인 줄 알았던 오토가 사망하고 2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가오쿠는 이제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연극제에서 안톤 체호프의 연극 바니아 아저씨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차 안에서 이 바니아 아저씨의 대사를 녹음한 오토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3시간 정도 되는 영화는 점차 주인공도 바뀌고 새로운 등장인물이 소개되고 이야기가 분절되어 있어서 여러 편의 다른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묘하게 다양한 주인공들의 심리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는 마력이 있어 보입니다. 가오쿠는 여기서 주최 측이 채용한 운전사 미사키를 만나게 되는데요. 강력히 스스로 운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미사키가 모는 차를 타게 됩니다. 여기서 자동차는 하나의 소주와 같은 상담실과 같은 진실의 장소라 할 수 있는데요. 인터뷰에 따르면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같은 방향을 보고 서로 마주 보지 않고 상대방을 덜 의식하고 편하게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자동차고요. 잘 모르는 사이인데도 가까이 앉아 있을 수 있고 아무 말도 없으면 상당히 난처한 공간이 자동차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와타리 미사키라는 이 여성 운전수인데요. 영화에서 유일하게 단일한 정체성, 대부분 뭐 배우, 연출가 뭐 이런 식으로 분열이 돼 있어요. 근데 즉 차를 몬다는 정체성 외에는 어떤 다른 정체성도 갖지 않은 사람, 누구를 침범하지도 않고 방해하지도 않는 배우도 아닌 사람이 바로 그녀라는 점이죠. 오토는 여전히 유령처럼 가오구의 주변을 맴돌고 있고요. 가오구는 바니 아저씨 연극을 하면서 오디션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배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일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어를 하는 제니스, 수화를 하는 유나라는 한국 사람 외에도 대만 사람, 베트남 사람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내의 애인이었던 나카츠키와도 재회하게 되죠. 가오구는 이상하게도 멋진 미남인 아스트로프 역을 지원했던 나카츠키를 바냐 역으로 배정하는데요. 같은 바냐 역을 한다는 상징성에서도 알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가오쿠와 다카츠키는 거울상 같은 인물이죠. 가오쿠가 억압적이고 현실 회피적이라면 가오쿠의 그림자 같은 다카츠키는 자신의 욕망대로 실행하고 현실을 회피하는 법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자신을 찍은 남자를 폭행하다가 결국 감옥에 가기도 하죠. 난폭하고 유혹적이고 은밀하고 난잡하고 섹시한 그러나 미성숙하고 욕망에 대한 통제가 부족한 그를 가오쿠는 멀리하지만 어느 순간 미사키가 무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진심어린 대화를 하게 되죠. 다카츠키는 놀랍게도 오토가 말했던 야마가 스토리의 후반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토는 다카츠키와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려주었겠죠. 소녀는 자신의 방을 침범한 낯선 남자를 찔러 죽인 후 감시 카메라를 향해 내가 죽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카츠키는 가오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마음과 능숙하게 솔직하게 타협해 가는 것은 아닐까요? 진실로
타인이 보고 싶으면 자기 자신을 깊이 똑바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가오쿠가 다카츠키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후두 사람 모두에게 모종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시종일관 차 뒷좌석에 앉았던 가오쿠는 드디어 운전을 하는 미사키의 옆에 와서 앉고 다카츠키는 처음으로 연기를 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진 찍은 사람을 구타하다 과실치사하게 된 다카츠키는 감옥에 가게 되죠. 오토의 이야기 속 소녀가 자신의 방을 침입한 사내를 죽이고 살인을 한 것을 시인한 것처럼요. 이 영화는요, 대사와 상황이 반복되고 캐릭터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이중구조, 겹구조를 가진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니 아저씨 속 주요 대사가 반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믿고 존경했던 교수에게 배신당한 바니 아저씨의 상황은 아내에게 배신당한 가오쿠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고요. 오토의 이야기 속 소녀가 한 것처럼 다카츠키도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을 시인합니다. 가오쿠는 다카츠키가 투옥된 후 다시 바니 아저씨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마치 이렇게 애쉬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캐릭터들이 서로 자리를 바꿔서 비슷한 이야기를 자꾸자꾸 들려주는 것이죠. 이러한 영화적 장치들은 비현실과 현실이, 환상과 현실이, 인간과 인간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치유하는지를 보여주려는 감독의 의도가 잘 느껴지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가오쿠는 연극이 진행될수록 배우들의 사정을 잘 이해하게 되죠. 유나가 사실은 또 다른 기획자인 윤수의 아내라는 것, 임신을 하게 돼서 원래 무용수였는데 춤을 추었는데 유산이 되었다는 것, 침묵 안에서 살아내는 유나는 그 어떤 배우보다 가오쿠의 연출 의도를 잘 이해하고요. 그 어떤 배우보다 더 강력하게 손과 몸으로 대사를 전달합니다. 또한 운전사인 미사키와도 대화를 튼후 가오쿠는 그녀가 어머니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했지만 지친 어머니를 깨우지 않기 위해 조용히 차를 모는 법을 터득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영화의 후반부로 갈수록 배우들은 국적과 언어와 상관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능숙하게 연극을 행하고 미사키와 가오쿠도 운전사와 손님이라는 경계를 넘어 서로와 소통합니다. 언어를 넘어서는 소통, 국적, 언어, 사회적 지위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치유. 이러한 주제는 미사키와 가오쿠가 담배를 동시에 피우는 자신들의 손을 한 장면에, 이렇게요. 감독이 화면짜기를 할때그 주제가 극대화됩니다. 이때 히로시마라는 시간과 공간은 미사키와 가오쿠가 갖고 있는 상처의 공간, 히로시마가 원폭이 토화된 장소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숨쉬는 어떤 트라우마의 공간을 상징하는 듯 보이는데요. 이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바라보다 바다로 나아가는 이 장면 역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오쿠는 미사키에게 카미주니 타카무라라고 하는 미사키의 고향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곳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가오쿠는 미사키에게 어깨를 안고 말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고요. 무너진 집에서 어머니를 놔두고 혼자서 빠져나왔던 미사키의 죄책감.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를 더 일찍 집에 와서 치유하지 못한 가오쿠의 죄책감이 서로를 어루만지죠. 이 장면은 배우가 아닌 가오쿠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대사가 아닌 진심 어린 말을 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은 미사키가 부산으로 와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운전을 해서 새로운 길을 떠나는 장면인데요. 차는 여전히 가오쿠가 몰던 빨간 샤브차입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벗자 얼굴에 났더니 상처가 사라지고 없죠. 미사키가 왜 부산까지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가오쿠는 새 차를 몰고 있겠고 미사키는 일본이라는 경계를 넘어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듯 보입니다. 자신을 바쳐 대본에 대답하라는 대사가 나오고요. 타인을 보고 싶으면 자신을 깊이 똑바로 지켜보라는 대사도 나오는데요. 이 도식적이고 좀 관습적인 대사들과 주제는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마구치 류스케의 공간과 시간, 반복과 차이를 거치고 나면 이 내면 깊숙한 울림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연극 마니 아저씨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저 세상에 가서 이야기해요. 우린 고통받았다고요. 우린 울었다고요. 소냐가 마니아에게 하는, 마니아 아저씨에게 하는 이 연극 속 장면이거든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바니아 아저씨나 이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실존주의적이고 부조리한 연극의 형태를 빌어 태어나서부터 끊임없이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을 자신의 영화에 새겨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상처를 받는 것은 피할 길 없지만 제대로 상처 받아야 한다고 가오쿠가 말하죠. 그리고 그곳에 신랄 같은 희망, 우리가 누군가에게 성실한 관심을 갖고 조용히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 국적, 언어, 인종을 넘어서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순간을 감독은 담아내죠. 이야기의 화자가 바뀌고 서사는 단편적이고 대사가 많아서 샷, 리버스 샷에 고전적인 연출이 많고요. 시점 샷이 거의 없는 그런 연출 방식이지만요. 이상하게도 영화는 문학적이기도 하고 심리적이기도 하고 연극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층적인, 다매체적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결국 현실과 언어를 넘어서서 어떤 초월적인 순간이 다가오는데요. 이런 층위를 다 경험하고 나면 비로소 하루키의 소설에서 따온 이 영화의 제목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Drive My Car. 비틀즈의 노래의 가사 속에 등장하는데요. 직역하면 한 여자가 내 차를 몰아라라는 명령문을 내려요. 예, 이 노래 안에서. 그러나 어찌 보면 Drive My Car, 내 차를 몰기라는 또 다른 주제가 이 제목 안에 겹쳐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마도 마지막 장면에서 미사키의 상처가 없어지는 이유는 비로소 그녀가 자신의 차를 모는 주인이나 주체가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운전수에서 운전사로. 어떻습니까? 멈추지 않는 생의 동력인 내 차를 당신은 어떻게 몰고 다니시겠습니까?